현대차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 필수 소재인 알루미늄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B20 서밋 기간 중 인도네시아 아다로 미네랄 PT 어데로 미네럴즈 인도네시아 TBK 사진과 공급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다로 미네랄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광물자원 생산 기업으로 최근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제련소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그룹 정희선 회장, 현대차 장재훈 사장을 비롯해 아다로 에너지 에드윈 수리아자야, 프레지던트 커미셔너, 아다로 미네랄 가리발디 도히르 프레지던트 커미셔너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최근 글로벌 전동화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 제조용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외 변수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알루미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다로 미네랄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알루미늄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대차는 아다로 미네랄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을 공급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알루미늄의 사양, 공정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최상의 제품이 생산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다로 미네랄은 알루미늄 제품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다로 미네랄이 생산하게 될 저탄소 알루미늄을 현대차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탄소 알루미늄은 현대차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와 아다로 미네랄은 이번 알루미늄 공급 관련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소재, 친환경 분야 등에서 추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배터리 셀 합작 공장 착공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알루미늄 공급 관련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